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서 매출 또 뭐 이익률 시장 점유율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라서 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죠. 정경련이 국내 30개 대기업의 최근 5년 실적을 뜯어봤거든요. 지난해 중국에서 거둔 매출을 좀 봤더니 117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전인 2016년과 비교를 했을 때 6.9%, 그러니까 7%나 감소한 수치여서 업계에 좀 충격을 줬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 매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5.6%에 달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22.1%까지 3.5%포인트나 쪼그러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매출이 감소했나 들여다봤더니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급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2018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중국 수출 규모가 400억 달러까지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283억 7천만 달러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2년 새 29%, 그러니까 30% 가까이 감소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크게 강화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고객이죠. 화웨이나 샤오미 등의 수출하는 반도체 양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것이 우리 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와 스마트폰, 화장품에서도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중국에서 사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닐 텐데 뭐 다른 국가들도 좀 처지는 비슷하다는 상황이라고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그 심각성이 좀 심하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에 뭐 I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 자국 산업 육성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어느 국가나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 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경련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이 두 기업의 뭐 중국 내 사업 현황을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의 위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전체 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을 한번 봤는데 2016년 225조 원에서 2019년에는 171조 원으로 21%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일본 기업은 어떤가 봤더니 오히려 뭐 늘어나진 않았지만 1% 감소하는 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현상 유지를 한 거니까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매출이 이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감소폭도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한국 기업이 당연히 더 컸습니다. 한국 기업의 2016년 중국 법인 영업이익률은 4.6%였는데 2019년에는 2.1%로 반토막이 났고요. 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는 5.5%였는데 2019년에는 5.3%로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의 인기가 좀 사그러들면서 국내 기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스마트폰, 화장품 등 뭐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후에도 여전히 현지 소비자 사이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고요. 또 여기에 무역 규제도 높아지고 있고 경쟁 심화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기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뭐 기술적으로 우위를 예전처럼 가져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좀 살펴보면 한국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6년에는 7%였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는 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화장품 역시도 우리 기업의 점유율이 4년 전만 해도 27%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20% 선이 붕괴가 되면서 18%까지 떨어졌고요. 스마트폰은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2016년 중국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더해서 점유율이 5% 정도였는데 2019년 이후에는 점유율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에게 완전히 시장을 내줬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단 대중의 의존도가 우리보다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여파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분명 피해 기업들, 수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 타격받을 기업들부터 먼저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서는 일단 국내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중국 승용차 시장이 최근 위축된 게 아니라요. 작년 대비 올해 27%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현대차는 올해 판매량이 10%나 전년 대비 떨어졌고요. 기아차는 29%나 추락을 했습니다. 시장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데 현대 기아차가 뭔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현지 맞춤형 모델이 아니라 뭐 국내 상품을 그대로 이제 들고 가서 수출하는 네. 뭐 이런 전략을 펴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니까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중국 주재원 32여 명은 긴급 귀국시키고 또 조직 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이게 이데일리에서 지난달 말에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사실상 중국 현지화 정책을 접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까지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큰 위기를 처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중국 화웨이나 샤오미 뭐 이런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펴면서 삼성이나 LG가 완전히 밀렸다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 규모가 지속 커지니까 사업을 올해 정리를 하기도 했고요. 삼성 역시도 과거처럼 저가 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과 같은 이제 고가 스마트 프리미엄 폰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폴더블 시장마저도 중국 업체가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지는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고요. 화장품 사업 역시도 저가 상품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상품에서 경쟁력을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도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한 산업이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를 먹여 살린 효자 그렇죠. 상품이었거든요. 네. 효자 산업이었는데 또 중국에서 큰 매출을 내던 산업이었죠. 근데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 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거론한 업체 기업들만 해도 사실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인데 맞아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적이나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